안녕하십니까. 화엄경 이세간품 한 달날 읽어보겠습니다. 보살은 열 가지 바라밀이 있다.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열 가지 바라밀이 나왔습니다만은, 흔히 육바라밀, 그 다음에 육바라밀에서 이제 방, 방편, 원, 역, 그 다음에 지, 지혜, 하고 이제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다릅니다. 불자여 보살마 살은 열 가지 바라밀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? 이른바 보시 바라밀다니 일체 모든 가진 것을 다 보시하는 연고며 계율 바라밀다니 부처님의 계율을 깨끗이 하는 연고며 참는 바라밀다니 부처님의 인욕에 머무는 연고이니라. 그렇습니다. 마지막에 인욕 바라밀을 부처님의 인욕에 머무는 연고이니라. 기사자자하야 능인장고하고, 그렇죠. 사자자를 기약해서 능히 큰 고통을 참는다. 부처님의 그 인욕의 세월이 얼마나 많고 고대였습니까? 그 다음에 정진 바라밀다니 모든 짓는 일이 물러나지 않는 연고며 선정 바라밀다니 한 경계를 생각하는 연고며 반야 바라밀다니 모든 법을 사실대로 관찰하는 연고며 지혜 바라밀다니 부처님의 힘에 들어가는 연고며 듣고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익숙한 내용들이라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서원 바라밀다니 보현의 모든 큰 서원을 만족하는 연고며 신통 바라밀다니 온갖 자유자재한 작용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며 법 바라밀다니 일체 모든 부처님 법에 두루 들어가는 연고이니 이것이 열이니라.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의 가장 높은 큰 지혜의 바라밀다를 구족하게 되느니라. 그렇습니다. 법 바라밀이라든지 신통 바라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기존의 십바라밀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그 외에는 다 중복되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바라밀다를 구족하면은 열의 가장 높은 큰 지혜 바라밀다를 구족하게 된다. 그렇습니다. 아홉 가지 내지 열 가지 중복되고 하더라도 궁극에는 열의 가장 높은 큰 지혜 바라밀다를 구족하게 된다. 그리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. 부처님이 터득하신 지혜를 역시 갖추게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. 1년 번호는 28번입니다. 보살은 열 가지 지혜로 따라 깨달음이 있다. 지수각 지혜로 따라 깨달음이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. 첨부는 낱말이죠. 불자여 보살마살은 열 가지 지혜로 따라 깨달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? 이른바 모든 세계의 한량없이 차별한 것을 지혜로 따라 깨달음이냐. 그렇습니다. 모든 세계의 한량없이 차별한 것을 지혜로 따라서 깨닫는다. 지혜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달음. 그렇습니다. 이것은 지혜도 이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깨달음도 이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지혜로 따라 깨닫는다라고 했으니까 지혜를 따라서 또 한 번 더 깨닫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일체 중생계의 불가사의한 것을 지혜로 따라 깨달음이며 그랬는데 일체 중생계의 불가사의한 것, 중생세계 정말 불가사의합니다. 얼마나 불가사의합니까? 낱낱이 들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
불가사의한 것이 중생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. 그 모든 현상들을 지혜로 따라 깨닫는다.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또 일체 모든 법이 하나가 가지가지에 들어가고 가지가지가 하나에 들어가는 것을 지혜로 따라 깨달음이니라. 그렇습니다. 일중일체 다중일, 일적일체 다적일, 그런 그 법성계 말씀이 있죠.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하나가 모든 것을 또 포함하고 있다. 일중일체 다중일, 일적일체 다적일, 이러한 그 이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지혜로 따라 깨닫는다.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온갖 법계의 광대한 것을 지혜로 따라 깨달으며 그랬습니다. 온갖 법계의 광대한 것을, 법계, 법계의 얼마나 참 넓고 넓습니까? 요즘 뭐 다중우주라는 말도 있고 또 그 은하군이라고 해서 은하계가 무수히 많은 것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은하군 그렇게 표현합니다. 은하군이 또 수없이 많은 거죠. 무더기 무더기 예를 들어서 은하수를 한 천만 개의 은하수를 은하군 하나의 은하군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 은하군들이 또 수천만 개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그 드넓은 우주 법계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또 모든 허공계의 끝닿는 데를 지혜로 따라 깨달으며 그렇습니다. 앞에 뭐 은하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허공계가 또 끝닿은 데가 없습니다. 불교에서 법계하고 허공계하고 무엇이 더 크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. 뭐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허공계보다는 법계가 더 크고 법계는 또 그 어느 뭐 세상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의 이치,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에 근거하여 어떤 그 순리에 근거하여 그래서 존재하고 있다 하는 뜻에서 법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크게 뭐 그 나누어 놓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허공계도 끝달 데가 없고 법계도 광대하다. 그렇습니다. 그야말로 은하군이 수천만 은하군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 요즘 그 망원경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. 또 모든 세계가 과거 세상에 들어감을 지혜로 따라 깨달으며 그랬습니다. 모든 세계가 과거에 들어간다. 그렇죠. 현재 있는 모든 세계는 과거로부터 왔습니다. 그 다음 또 모든 세계가 미래 세상에 들어감을 지혜로 깨달음이니라. 그랬는데 그렇죠. 모든 세계가 또 미래하고 연결이 됩니다. 과거, 현재, 미래, 또 과거, 현재, 미래, 과거, 현재, 미래. 현재 3세가 있고 과거의 3세가 있고 미래의 3세가 있고 그래서 19세, 10세 호상제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 흔히 쓰지 않습니까?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또 모든 세계가 현재 세상에 들어감을 지혜로 따라 깨달으며 그렇습니다. 모든 세계가 현재 세상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. 중중무진으로 연관되어 있고 인드라만 경계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. 그것을 지혜로 다 따라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. 또 모든 열의 한량 없는 행과 원을 모두 한 지혜의 원만함을 지혜로 따라 깨달으며 요건 이제 하나의 지혜에 모든 열의 한량 없는 행과 원을 원만함을 지혜로 따라 깨닫는다. 행과 원은 한 지혜에 원만이 갖춰져 있다 하는 것이죠.
그것을 따라 깨닫는다 하는 내용입니다. 또 세 세상 부처님들이 다 같은 행으로 벗어남을 얻음을 지혜로 따라 깨달음이니 이것이 열이니라. 아, 그렇습니다. 삼세 부처님들이 다 같은 행으로 벗어남을 얻음을 출리 생사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고 얽힘에서 벗어난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 얻는 것을 지혜로 따라 깨닫는다 그런 말입니다.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법의 자세한 광명을 얻고 소원이 다 만족하여 잠깐 동안에 모든 불법을 다 능히 이해하고 정등각을 이루느니라. 그렇습니다. 따라 깨닫는다 하는 지혜로 따라 깨닫는다. 지수각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인데 이건 이제 지혜만으로도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깨달음만으로도 그러한 사실들을 아는데 중복해서 표현한 것은 그 내용이 정말 깨닫지 못하면 이르러 갈 수 없는 그런 그 경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지수각 그런 낱말도 있습니다. 지혜로 따라 깨닫는다. 성불합시오.